와, 네. 네. 이렇게 응원하시면서 즐기시면 돼요. 보시는 팬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마음껏 즐기실 수 있는 그런 판이 마련이 됐으니까요. 오늘 경기의 승부처니까요. 이경민 선수와 이영호 선수가 맞대결을 펼치는 이 3세트가요. 세트 스코어도 지금 현재 2-0이긴 합니다만은 오늘 경기에 이제 거의 승부처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경민 선수는 이영호를 상대하기 가장 좋은 특성을 가진 선수입니다. 네. 직구도 진짜 빠르고요. 예. 변화구도 이상하게 던집니다. 예상 안 되게. 예, 노말하게 예. 그냥 잘 던지고 그냥 이런 그 노말한 패턴으로 이영호를 상대해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럼요. 네. 야, 오늘은 이경민이 이영호 잡고 좋은 사람 돼서 장가가야 돼요. 예. 네. 오늘 잡아도 사실 뭐 좋은 사람이 될 수는 없는데. 네. 네, 그래도 한번 희망을 걸어봐야죠. 예. 네. 아, 왜냐면 이경민이 이영호를 잡으면 CJ 입장에서는 CJ 선수단에게는 좋은 사람 되는 겁니다. 아, 그리고 이재훈 코치가 소개팅을 시켜줄 수도 있죠.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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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산으로 가는군요. 확실히 좀 이영호를 잡는다는 것은 앞선 1, 2세트에서 패배를 했다고 하더라도 심리적으로는 그 두 배 이상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예, 그런 그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는 선수가 이영호 선수입니다. 네. 지금 선수들은 경기 내에서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만 우리 팬 여러분들은 치어플로 서로 지금 네. 예, 경쟁을 하고 예, 서로 대전을 펼치고 계세요. 어느 종족도 이영호 선수를 이번 시즌에 이기질 못했습니다. 그쵸. 그런데 유일하게 이영호 선수의 연승을 끊었고 이영호 선수에게 이 패자를 안겨줬었던 종족이 바로 다름 아니라 프로토스거든요. 네, 맞아요. 프로토스가 가지고 있는 변수, 게다가 이경민 선수라는 독특한 특성을 가진 선수가 가진 변수, 이런 거에 기대감을 걸고 3세트에 이영호 선수와 이경민 선수를 붙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경민이라면 네, 하는 그런 기대감을 저희가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것이 어떤 선수도 현재 프로게이머를 하는 선수들이 이영호라는 이름 앞에 주눅이 안 될 선수가 많진 않아요. 근데 네. 이경민이라면 그런 거 다 떨쳐내고 나 내 플레이만 할 거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생각이 예, 들어요. 그렇죠. 예, 특히나 또 이제 이영호 선수는 그냥 프로필만 얘기하면 됩니다. 현재 캐스파 랭킹 1위, 이번 시즌 다승왕과 MVP를 모두 휩쓸었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포트 시즌에서 14승 6패로 공동 다승 3위에 있어요. 그렇지요. 오늘 경기 이기면 공동 다승 2위로 예.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네. 예. 그러네요. 예, 그럼 전 그냥 이 프로필만 말하면 돼. 사실 이영호 선수 나왔을 때는 이 선수가 뭐 어쨌고 저쨌고 이러고 말할 필요 없이 네네. 이 선수는 이렇게 뭐 어떤 수상을 했습니다. 이거면 끝이에요. 예. 아, 간단한, 너무 간단해요. 아, 간단하기는 한데 예. 예. 자, 그만큼 예, 모든 것이 기록들이 이영호를 말해주고 있어요. 예. 대각 방향도 아니고 지금은 그 가로방향에 걸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앞마당을 먹고 난 이후에 타이밍도 빨리 잡을 수 있는 위치가 바로 이영호 선수의 위치거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전략들이나 이런 것들을 조심하기 위해서 이영호 선수 입장에서는 정말 꼼꼼한 정찰 이런 것들을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센터 지나서 네. 대각선으로 올라가죠. 네. 앞선 경기들이 굉장히 짧게 에, 그것도 또 김성대 선수는 전력을 들고 나와서 이게 멋들어지게 성공이 됐는데 자, 그렇다면 CJ도 뭔가 한번 보여줄 때가 됐는데요. 네, 얄궂게도 드라군이 바깥쪽에 나간 타이밍에 본진아 쪽에 들어와서 지금 투게이트인지 원게이트인지 보는 것도 이제 이영호 선수 입장에서는 엄청난 도움이 되거든요. 타일런 게임도 다 샜고요. 네. 네, K2 숫자도 다 봤습니다. 어제 저희가 이영호 선수 경기 보면서도 아 이영호 못 봤을 거야. 근데 이영호 선수 벌써 알고 있더라고. 근데 이렇게 눈으로까지 보면 더더욱 이영호 선수의 고민거리가 없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도재욱 선수가 이제 스포츠지를 이제 점사하면서 했던 얘기가 이번 시즌에 뭐 좀 시력이 좋아졌다. 눈 뭐 시력 좋아지는 약을 먹어서 뭐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우스갯소리로. 네. 이영호 선수는 이제 냄새 맡는 후각 기능이 많이 발달을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경기에서 냄새를 너무 잘 맡아요. 볼레버티 있는 곳곳마다 그냥 냄새를 잘 맡는. 네. 정말 선수들이 건강 관리에도 신경을 많이 쓰나요? 자. 근데요. 물론 선수들은 건강 관리 신경 써야지 됩니다. 네. 그래야만 좋은 플레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영호 선수는 건강관리뿐만이 아니라 속이 살아있는 선수이다 보니까 상대하는 선수들이 어려운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약간만 방심해도 큰일 나요. 네, 상대는 원게이트에서 지금은 앞마당을 갖고 이제 빠르게 로보틱스가 올라간다거나 혹은 투게이트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뭔가 전략적인 수보다는 노멀하게 이제 앞마당을 먹고 할 플레이, 먹고 플레이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이영호 선수는 이미 느꼈을 거예요. 네. 네. 로보틱 스페셜리티. 예, 이경민 선수가 일단 드라군을 다수를 찍고 한 두 개에서 세 개 정도 찍고 넥서스를 가져가는 빌드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영호 선수가 배럭 이후에 바로 더블 커맨드를 가져가는 이런 형태가 아닌 이상 이영호 선수에게는 좋은 점이에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영호 선수가 강력하게 이게 머린가 탱크 이제 뭐 벌처로 압박을 하려는 체제가 아니라서 이경민 선수가 초반에 이렇게 드라군을 많이 생산하는 거는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지금 빌드 상황 잘 타고 있어요 이영호 선수가. 맞습니다. 벌처라도 빠르게 제거를 해주면서 상대가 이제 그
뭔가 다른 지역에다가 자신의 트리플 지역에다가 마인맵을 못하게 만들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좀 이득을 봐야 되는 상황인데 뭐 지금은 그런 이득을 볼 수도 없는 양상이고요. 벌처가 하나 빠져나갔기 때문에 괜히 벌처 하나라도 들어가면은 예. 그리고 마인 하나라도 밟으면은 이거는 뭐 포토스 예. 입장에서는 이만저만 손해가 아니거든요. 예, 이 정도는 이제 컨트롤로 잡아줘야죠. 예. 자 마인이 이런 셔플 스텝이라고 그래서 뒤로 빠지면서 스텝 밟고 예, 택견 드라군이 요즘에 셔플 스텝으로 제가 밀어보고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예. 저희 박태민의 세계를 처음 중계라서 그렇게 보시는군요. 예 그렇네요. 예. 예 일단은 그래도 이경민 선수도 뭐 어떠한 이제 피해 없이 무난하게 흘러가고 있지만 그래도 이영호 선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예, 상대방의 앞마당은 상대적으로 원드라 이후에 바로 가져간 이런 원드라군 이후의 앞마당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드라군 배치서부터 건물 배치 보십시오. 얼마나 이렇게 자로된 듯한 이런 배치. 네. 이거 네. 이경민이니까 가능한 거거든요. 미니맵에 보시면 알겠지만 아주 일자로 지금 배치 그다음에 왼쪽에 네. 테크 건물 그다음에 그 오른쪽에 게이트 건물. 네. 예. 네. 일자로 완벽하게 배치하는 이런 그 특이한 속성을 네. 가지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영호 선수와 같이 강한 상대 노말하게 플레이해서는 이길 수 없는 그런 예. 상대에게 지금 정말 뭔가 오고 있어요. 맞습니다. 예. 예. 일단은 이제 압박을 하겠다. 예. 이영호 예. 출발했어요. 하지만 자. 일단은 드라군 숫자도 많이 보유가 되고 옵저버도 있기 때문에 이거 예. 컨트롤만 잘 해주면은 수비 가능합니다. 3게이트 여기까지 올렸거든요. 그렇죠. 드래곤 7개, 8개. 자, 네. 이쪽 탱크. 빠르게 이제 배짱 있게 트리플을 간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3게이트에서 유닛 풀로 찍어서 컨트롤로 언덕 위에서 한번 맞고 그 다음에 예. 탱크까지 잡아먹는다면 큰 이득이죠. 자, 그럼 예. 이 선수가 이경민에게 진짜 중요할 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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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탱크! 하나 더! 하나 더! 근데 마인이 곳곳에 심습니다. 자, 드래곤을 잡으면 탱크만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드래곤도 잡히면 안 되거든요. 예. 이경민도 왼쪽으로 크게 돌면서 탱크만 점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인에 대한 손해가 좀 있기는 한데 지금 벌쳐도 올 수 있기 때문에 드라군이 다 소비되면 안 되고 탱크 그렇죠. 자, 드라군이 자, 벌쳐는 하나 들어갔고요. 예. 탱크 맞아 잡아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 안쪽으로 들어가네요. 네. 비집고 들어가요. 탱크를 살렸어요. 예, 벌쳐가 들어갔기 때문에 저거 신경 쓰라고 탱크 지금 벌쳐 하나가 들어갔고 탱크도 지금은 살아난 이런 그 상황입니다. 네, 자 마인 데미지 네. 있지요.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 벌쳐에서 가고 있어요. 이거는 컨트롤 해준 거거든요. 공진 예. 지역에 근데 예. 벌쳐 하나 때문에 그 투어도 좀 들어오면 안 되죠. 두 번째 드롭으로 좀 아픈데요. 예. 자, 못 들어오면 안 되죠. 이것만으로도 예. 충분히 아픈데 이경민 이렇게 흔들리면 안 되거든요. 예, 일단 옥조가 빨리 와서 야, 제가 어지러워요 지금. 예, 예 옥조 빨리 와서 일단 수비를 해주면, 예, 그렇죠. 프로그 피해를 많이 안 입게 되면 일단 이영호 선수가 일단 세 번째 커맨드를 포기하면서 네. 팩토리에서 좀 병력 위주로 압박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일단 막기만 하면 돼요. 네. 분명히 벌처가 들어오면서 프로그가 어느 정도 잡히기는 했습니다만은 드라마를 계속해서 잃는 거는 이후에 벌처 견제에도 취약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자신이 상대방에게 뭔가 복수를 하러 가야 되는 타이밍도 뒤로 늦춰진다라는 겁니다. 그럼요. 드라군 뽑느라고 추가 멀티 약간 늦춰지죠. 게다가 이제 벌처에 취약하기 때문에 본진 앞마당 쪽 계속 수비를 해야 되죠. 이렇게 이제 시야가 한정돼 버리면은 예, 확실히 이영호 선수가 그 이후에 공격적인 판단을 하든 아니면 멀티 판단을 하든 그거는 뭐 이영호 선수가 하자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아, 7대 3, 8대 2로 뒤지고 있어도 그걸 뒤집는 게 이영호인데 초반부터 이렇게 유리하게 시작하면 이영호를 어떻게 말립니까? 예, 뭐 흔히 이영호 라면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불리한 상황도 역전시킬 수 있었던 이영호 선수인데 지금은 라면 끓일 필요도 없어요. 그렇죠. 예, 지금 배부르거든요. 필요도 없어요. 예. 지금은 셔틀입니다. 상대가 어쨌든 탱크를 과감하게 섰고 두 번째 멀티를 하려고 하는 이런 그 상황이기 때문에 탱크가 많지 않고 팩토리 포팩 올라간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네. 자, 우니까 이거 코멘트까지 내려앉, 이거 보면 코멘트까지 내려앉힙니다. 바리케이트를 치는데요. 자, 이거 셔틀이고 지금 예. 이 타이밍 살리지 않으면은 이경민 선수 승부 걸어야 돼요. 예. 자, 근데 들어가니까 이게 빈틈이었어요 지금. 못 들어가죠 이러면. 아까 마인에 의해서 손해본 드라군 숫자가 너무 아쉬운 이런 그 시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경민 선수는 진짜 그 드래곤 한 개 한 개. 그러니까 이경민의 진영 쪽은 철옹성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유리벽처럼 됐잖아요. 그 드래곤 이러서 그런 거예요. 예. 하지만 한 가지 이제 희망적인 것은 이영호 선수가 일단 팩토리 위주로 이제 병력을 생산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런 점 때문에 이경민 선수가 교전하면 이경민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 병력을 지어짜내서 상대방과 한방 교전해서 승리를 거두는 이런 그림이 나온다면 이건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런 선수가 업그레이드를 기다리는 체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네, 멀티를 업그레이드는 어느 정도만